제가 나중에 처음에 올때 직업소개서 소장을 했어요. 한 22년 했는데 그때 바깥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에 되게 얌전하고 순진해갖고 소개서를 인수받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얕봤어요. 저를 나중에 데리고 오신 분이 소개서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일을 하러 왔어요. 새벽에 아주머니들이 20, 30명 막 이렇게 쫙 와가지고 소파에 앉고 이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공지가 나와가지고 성당에서 못 다니겠는데 그분이 나중에 갔다 오면 신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드는 거라. 나중에 가면은 너무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하길래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성당에서는 반대하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갔다 오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이야기를, 난그 말을 절대 듣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물하고 소식지하고 달달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은 먹고 소식지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1년 딱될땐 그분이 이번에 무슨 축일이니까 가면 은총 많이 받으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물 갖다 준 성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는 순진하고 참 영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었지. 그런데 소개서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얕보고 일거리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제가 정해가 줘야 되는데 전화가 오면 자기들 멋대로 막 내가 갈게, 내가 나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때부터 제가 성격이 못돼졌어요.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뭐 누굴 속였다 이러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같이 됐어요. 그렇게 못되게 성격이 변해버렸는데, 그러다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연애를 했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감인데 너무 지나치게 사귀더라고요. 성적표가 왔는데, 마이너스 B, 제일 꼴찌라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성적표를 받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애를 끊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군에 가게 됐어요. 아, 이때다 하고는 그 아가씨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너 우리 애 만나지 말라고. 만나면 너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를 바꿔주는데 엄마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군에 갔다 와가지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며느리한테 되게 심한 말을 너무나 했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는 제가 나중에 지금까지 다녔잖아요. 여기서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 다 생략을 해버리니까 말이 더안 되네. 제가 이제 다니면서 엄마 말씀을 듣고 점점 이제 안 빠지고 자꾸 다니다 보니까 엄마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그 고통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받은 고통, 아무 죄도 없이 받은 고통, 바로 율리 엄마가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 엄마 입장만 하면 아주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아, 우리들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나 보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예수님같이 똑같네 하면서 율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계속 나고 집에서도 율리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유,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내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랬는데 작년 추석인 아이들이 며느리하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서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며느리한테 내가 사죄를 해야 되지. 나주 영성은 이래 살면 안 된다 싶어. 엄마의 말씀대로 그 나주 영성을 따라 살아야 내가 제대로 하느님이 자녀가 되고 성모님이 딸이 된다.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며느리하고 이제 식사 다 하고 나서 세수대야에 따뜻한 물을 태워가지고 소파 밑에다 놓고는 며느리 보고 오라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네발 씻겨주고 싶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여 앉아라, 그래 앉아라. 그래서 내가 양말을 벗어주고 발을 그 세수대에다 씻어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못했다. 용서해줘.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너무 많고 니한테 너무 못할 짓이겠어. 미안하다면서 발을 씻겨주거든요. 며느리도 막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다 하고 나서 아들 보고 오락해가지고 엄마가 지금 무슨 짓 하느냐고 왜 이러냐고 막 엄마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막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앉아 발 씻겨줄게 그랬더니 안 할라 그러는 거래. 그래서 엄마가 니한테 죄를 너무 많이 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눈을 딱 쳐다보는 거래.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랬어요. 니 5살 때 내가 너무 살기 힘들고 너 아버지는 빚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집에 안 나타나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고 다섯 살 때 흠박에서 물을 함께 떨어놓고 니가 먼저 죽고 나도 죽자고 다 우리 죽어야지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애 머리를 갖다 거기다 막 확 박았어요. 애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 죽이려고 그래서 용서를 지금 빚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가 발 대주더라고요. 발을 다 씻어주고 나서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서 뭐 자기 자식을 죽일라 했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주의 영성, 엄마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 저는 뭐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그동안 잘못 살은 거 여단이 지금 17년 됐는데 진정한 회개가 뭔지 이제 정말 알겠더라고요. 생활에 기도하면서도 엄마 말씀을 생각하고 요즘 매일 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맨날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에 부자가 부럽지도 않고 저 지금 돈이 없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저 혼자서 어떤 데는 알렐루야 그러고 우리 부부간에 앉아서 그래요. 우리 나중에 뽑은 거에도 큰 영광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한이 없어. 그러고 영광의 자비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굉장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에 미사를 드리는데 남편이 나보고 푹 찌르면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라는지 보니까 영광의 자비 밑에 성모님을 세워놨는데 성모님이 아주 무서운 눈으로 우리 남편을 딱 이런 모습으로 막 흠상군 얼굴로 성모님이 꼬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 양반이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성모님이 가나보다고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에 한 시간 넘게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니까 사람이 더 변해지는 거라 온순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성격을 닮아가 굉장히 개팍스럽고 부인을 가슴 찌르는 소리를 잘해가지고 며느리가 안 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들 가정도 정말 행복하고 아들이 성모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것 같아. 그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 내 하나 참으니까 세상이 다 편하고 집안이 다 편하더라고요. 그 나주 영성인데 그랬어요. 온 세상이 다 편하더라고. 행복하다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님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잘못 살았고 남 상처도 너무너무 많이 주고 했지만 주님이 성모님이 아니고는 우리 집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변화됐지만 우리 아들 가정에도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그동안에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점수를 40점 줬어요. 그런데 지금 98점이래요. 그래서 며느리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 다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봉헌해 준 엄마의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다 엄마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아들 말 말따나 내 하나 변하니까 세상에 변하더라고. 그건 나도 영성인데 엄마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변해야 천지가 다 변한다는 거 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